자, 97번 질문인 사람. 97, 8, 90번은요. 네, 97, 8, 90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복셀 미분법 증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될 거라서 그대로 그냥 공식만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97, 8, 90번에 질문 있는 사람 없으실까요? 네, 넘어가실게요. 101번부터 104번까지는 도안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하시는 건데 101, 2, 3, 4번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105번 질문인 사람. 105번은 한양대학교 기출문제에도 그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105번 질문 없으실까요? 요런 거 지금 보시면은요, 밑에도 변수가 들어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들어가 있죠. 요런 건 일단 LM부터 취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밑에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있는 이 친구는요, 두 가지로 나눠주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자연상수 2랑 관련되어 있는 A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자연상수 2랑 관련된 애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은 양변에 LN 치해서 보시는 거세요. 106번 질문인 사람. 106번 보통 다른 반에서 질문하시거든요. 질문 없으실까요? 106번? 있어요? 네, 106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요. 106번 같은 문제가 이제 논술에도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평균값 정리랑 사이값 정리는 반드시 기본식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이제 보통 논술에서 나올 때한 해에 한 두세 학교 중에서 하나 정도는 출제가 될 거예요. 출제 비율이 한40% 정도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평균값 정리로 뭘 구해 보셔야지 되냐면,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들어오고 있을 때 x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3의 x 승 마이너스 3의 사인 x 승, 네, 요거를 보셔야지 되는데요. 우리 평균값 정리 한번 써보시죠. 자, 평균값 정리라는 거는 y는 fx가, 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태부간 a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계부간 ab에서 미분 가능할 때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평균 기울기가 순간 기울기가 되는 이런 c라는 값이 a랑 b 사이에 존재한다. 네, 요게 지금 평균값 정리인데요. 채점되는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채점되는 포인트는 일단 연속 조건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이거 보통 안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쓰셔야 되는데 이것도 안 쓰신 친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통 잘 쓰세요. 이거 이제 메인식이죠. 메인식은 보통 잘 쓰시고 근이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는지까지도 쓰셔야지 되세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식을 봤을 때, 여기에서, 선생님, 저는요, y는 fx라는 친구를 3의 x승으로 잡아줄 거예요. 이거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y는 fx에서 여기에서 지금 변수에 해당하는 애가 x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변수에 해당하는 애가 x일 때 구간은 ab라는 친구가 지금 상수로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얘한테다가 적용을 시키겠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a 대신에 sin x가 들어갈 거고 b 대신에 x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sin x랑 x를 상수 취급해서 생각해 주셔야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fx라고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x라는 친구 자체를 변수로서 적용해 버리겠다는 게 얘기이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가 움직이게 돼요. 그럼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니고요. y는 FT라는 친구로 X에 포함되지 않은 문자로 좀 잡아주셔야지 되세요. FT를 3의 T승으로 잡아보기로 하자. 그럼 여기에서요. 자, 요 식이 그 적용될 수 있는 친구는 요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3의 T승으로 잡아보시면은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태부간 sin x에서부터 x까지는 연속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sin x부터 x라는 구간을 요 함수 내에서는 어떤 상수 구간이 정해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연속이고, 그리고 계부간 sin x부터 x까지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뭘 적용시킬 수가 있냐면 평균값 정리를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b-a 대신에 x-sin x 분의 fb 대신에는 3의 x승 써주실 수 있죠. fa 대신에는 3의 sin x승을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꼴 뭐가 되는? f'c가 되는 이런 c가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a보다는 크고 a가 지금 sin x죠. 그리고 b보다는 작은 b가 지금 x거든요.
여기에 존재한다 라고 써주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써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참고로 여기에서 앞에 써주는 게 작은 거, 뒤에 써주는 게 큰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인x가 x보다 무조건 앞에 와야 돼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이건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누구를 좀 알아보셔야 되냐면 f'c라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셔야지 되세요. 자, 요거 미분 가능하시죠? 우리 앞선 문제들에서 요거 다 미분 해놨잖아요. 3의 t는 ln 3이라는 요런 친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t 대신에 c만 대입해 주시면은 3의 t는 ln 3이라고 요렇게 써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준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실게요. 저 준식은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얘 대신에 누구를 써주실 수가 있어요? 얘를 써주실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3의 c승 ln 3이라는 친구를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아보셔야지 되냐면, 그러면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c는 어디로 가고 있지? 이거를 알아보셔야지 되세요. 자, 요거는 어디에서 알아보실 수가 있냐면 얘한테서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샌드위치 정리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실게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sin x,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c,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때 x.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갑자기 생겨버리지? 리미트가 들어오게 되면 등호가 생겨버리게 되죠. 자, 이 친구 어디로 수렴하나요? 0으로 수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 친구도 0으로 수렴하게 되겠네요.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을 때 c는 0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죠? ln 3이라는 친구로 수렴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논술에서 나오는 평균값 정리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거를 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외워서 대입만 잘해주셔도 문제가 잘 풀리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왜 sinx가 x보다 작았는지를 좀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 sinx 그래프 한번 그려보실까요? sinx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y는 x라는 그래프는 또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실게요. y는 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접하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가게 되는지 알고 싶으면 어디에서의 무슨 값을 조사해 보시면 되겠어요? 0에서의 미분 값을 조사해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y는 x의 0에서의 미분 값은 1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sin x의 0에서의 미분 값은 cosin x니까 x가 0일 때 미분 값은 얼마죠? 1이 되고 있으니까 이건 기울기가 0에서 같다는 거예요. 접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0에서 접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y는 x라는 친구가 될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요 하얀색 그래프가 sin x라는 친구고, 주황색 그래프가 y는 x라는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x를 어디에서 보내고 계세요? x는 0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깝게 오고 있을 때 누가 더 크나요? y는 x가, y는 sin x보다 위쪽에 존재하니까, 아, sin x가 더 작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sin x를 먼저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요, 조금 더 헷갈리게 내려면 어떻게 내면 되겠어요? 이거요, 만약에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라고 내면은요, 많은 친구들이 부분 점수가 엄청 깎일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 자, 그럼 x가 만약에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sin x가 x보다 크지 않나요? 그 얘기는, 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썼을 때에는 x를 먼저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렇게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건데, 상식적으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해가 되시니? 난 솔직히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y는 3의 t승이라는 요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로 할게요. 자, y는 3의 t승의 그래프는 이거를요, 이제 좀 상식적으로 풀어보자.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은, y는 3의 t승이라는 그래프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래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sin x부터 x까지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sin x라는 친구가 여기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sin x가 지금 x보다 크다고 했고, x가 오른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뭐가 되니? 3의 sin x승이라는 친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가 되고 있냐면은 요게
3의 X승이라는 이런 친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얘랑 얘 사이의 평균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평균 기울기는 뭐예요? 직선으로 연결한 기울기잖아. 그래서 직선으로 연결한 요 기울기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X를 여기 오른쪽에서 오는 걸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가 둘 다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이쪽으로 둘 다 이동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인 X도 이리로 가게 되고 X도 여기로 가게 되어서 둘이 굉장히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 0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아, 3의 T승에 0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보고 싶다는 거구나. 그래서 실은 그냥 개념적으로 풀어보시면 Y'이 3의 T승 ln 3이 되기 때문에 T는 0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는 거니까 답은 ln 3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푸시려면 평균값 정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주셔야지 될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해하시고 얘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107번 같은 경우 107번이 혹시 질문인 사람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107번은요 양변을 b-a로 나눠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y는 fx로 잡아도 되냐 아니면 ft로 잡아야 되니? fx로 잡아도 돼요. 그죠? 왜냐면 a랑 b 사이에 지금 평균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자, 그러면은요 b-a분의 2의 b승 마이너스 2의 a승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fx를 뭐로 잡으시면 되겠어요? 2의 x승으로 잡으시면 되고 구간은 a에서부터 b까지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08번도 한번 보실게요. 108번이 질문인 사람 없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거기 가운데 있는 ln x 플러스 1 마이너스 ln x 밑에 뭐가 사실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니 x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fx로 잡아도 돼요? 아니면 ft로 잡으셔야 돼요? ft로 잡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x가 지금 구간의 길이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ft는 뭘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lnt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x에서부터 x 플러스 1까지의 평균 기울기를 lnx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lnx 플러스 1 마이너스 lnx로 잡아주실 수가 있겠죠. 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시고. 자, 그러면은 질문 없으실까요? 없으시면은요 다음 주 숙제 범위 한번 좀 보실게요. 자, 109번 부분적분의 공식 유도하는 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배미분법에서 유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10번 질문 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것도 어떻게 하는지 좀 원리 제대로 파악해 주셔야지 되시고요. 111번 112번은 세배각 공식인데 요게 지금 여러분 교과 과정에는 없어요. 이 공식 자체가.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어차피 저도 못 해요 이거 공식 복잡해서. 다만 어떻게 유도하는지는 아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서 빠진 다음에도 여러 가지 학교들에서 이게 문제가 출제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공식을 알아두셔야지 되세요. 자, 넘어가서 113번 이거는 뭐 자,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자, 114번 회전체의 부피인데 회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논술에서 교과 과정에서 얘가 지금 빠졌는데요. 교과 과정으로 유도가 돼요. 그래서 요거가 논술에서 간혹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좀 질문 많이 나오고 115번이랑 116번 같은 경우에는 교과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115번이랑 116번이 왜 교과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으냐면은 이게 사실 기하에서 벡터가 조금 이해가 잘 되셔야지 이해가 좀 되는 개념인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제 기하를 안 배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제가 기하에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117번, 118번이 다음 주가 조금 쪽지시험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 쪽지시험이 좀 많이 힘들어지실 거예요. 117번, 118번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보시면 세배각 공식 이용해서 푸시는 건데 요거는 논술 문제로 내기 아주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보통 질문 나오고요. 119번이랑 120번 구분구적법이랑 정적분과 무한급수 그리고 치항적분 통해서 풀어보시는 문제인데 요것도 대부분이 질문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요 109번부터 120번까지 공부해 오시고 오늘과 마찬가지로 쪽지 시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세면 꺼주세요.